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NC소프트 되겠고요. 코드번호 03657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8일 오후 3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036570, 6570이고, 4월 8일 오후 3시 30분, 3% 정도 오른 89만 9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NC소프트. 아, 오늘 3% 올랐네요. 네. 90만원 다 돼가는데, 일단, 프로야구 H3, 서비스 개시했어요. 지금 뭐 다운 여러분들 많은 분들 받으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떨떠름해 하는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댓글을 한번 볼게요. 신루이님, 유님, 리니지 상황 보고 검색하고 온 건데 NC 대단하네. 몇억 아니 몇십억을 강도짓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졌네. 호구가 많은 건지. 그저 돈에 미친 사람들이 많은 건지 대단한 자본주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드리고 기본적으로 NC소프트 뭐 나쁜 일이 있었어요. 나쁜 일이 있었는데 외인들 담아두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저점 매수 기회다 다 사자라는 그 모습 같아요. 뭐 아무래도 외인들이 뭐 내부 사정 신경이 났을까요? 주가 올라가면 그만인 건데. 그쵸? 근데 저는 이 정도 낙폭은 좀 낮은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기본적으로 회사가 경영을 잘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뭐, 사회공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돈잘 벌면 올라가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회공헌이나 뭐 착한 일 이런 거는 필요 없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제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감정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뭐 블레이드 소울 2 그리고 뭐 지금 프로야구 H3 이런 서비스 개시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이야기 많죠. 메타버스 이야기 많은데 지금 NC소프트와 뭐 협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뭐 아무래도 카카오겠죠. 카카오가 NC소프트와 함께 이제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멜론, NC소프트 유니버스와 플랫폼 연동을 시작을 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게임 회사니까 뭐 캐릭터나 이런 거 생성 잘할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고, 뭐 네이버는 하이브. 하이브가 바로 그, 거기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는 NC. 이제 팬덤 플랫폼 전쟁 막 올랐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NC소프트 유니버스, 그리고 위버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뭐 강다니엘 아이즈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카카오와 협업 된다면 멜론에도 당연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고 뭐 사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 하나만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 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걸로 막말로 콘서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가상 현실에서 가상 실제로 그뭐 예를 들면 뭐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BTS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가상 현실에서 팬들과의 만남, 대화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조금 뭐 개인적인 사견, 감정 조금 실린다면 사업 좀 그런 식으로 좀안 하시고 왜냐면 이거 주가가 하락을 하면
주주분들 되게 불안하거든요. 주주분들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안 생겼으면 좋겠고, 지금 거래량 이날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날 많이 담았다는 소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기관은 매도를 했고, 외인과 개인들이 다 사들인 게 아닌가 싶은데, 주가는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좀 김택진 대표가 좀 반성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은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너무 큰 회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오너리스크라든가 뭐 그런 것도 전혀 존재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나와서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뭐 관련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또 계속해서 올라버릴 수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NC소프트 지금 직원분들한테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계속 올려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지속이 된다면 좀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뭐 당분간은 NC소프트 꾸준히 살펴볼 거고요. 앞으로 뭐 시간 날 때마다 또 NC소프트 관련한 이야기 나오면 바로바로 전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또 질문하실 거 질문해주시고, 앞으로 NC소프트의 주가의 방향은 개인적으로는 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지켜봐야겠죠. 지켜보면서 뭐 꾸준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그 김용자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하십니다. 김용재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뭐,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동시호가상한가지도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 뭐, 토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 진양산업, 그리고 GL팜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장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뭐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매 리딩, 종목 매매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드리지만, 저희 이제 AP 투자연구소 그리고 김용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 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